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출석은 오늘로 다섯 번째. 혐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입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조사가 시작됐는데 이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조사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조금 전인 오후 6시 40분쯤 조사가 끝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권력은 잠시일 뿐이라며 화무 11홍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투사 코스프레라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은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담담한 표정으로 검찰청사 안으로 걸어들어옵니다. 단식 열흘째인 오늘 검찰의 다섯 번째 소환조사에 응한 겁니다. 이 대표는 권력은 잠시뿐이라는 뜻인 화무 11홍을 언급하며 현 정권과 검찰 수사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당내 의원들에겐 동행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조정식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1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조사가 추석 밥상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 이슈를 올리겠다는 검찰의 술책이고 정치 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인 비리 의혹을 받는 이 대표가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즐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 공작 운운하면서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즐기고 있습니다.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마당에 국민 주권과 민생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아울러 김만배 허위 인터뷰의 실질적 배우로 국민적 의심을 받고 있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제1야당 대표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은 무슨 죄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